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입니다.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이제는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종신 살 수 있다고 하는 무기형이 선고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네요. 나 이제 살게 됐어요. 나 이제 살게 됐어요. 하고 소리치며 돌아다닌대요. 주님이 주신 그 을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신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신형을 받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형으로 감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검사가 한 말을 최근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